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극장판 유희왕 블랙 매지션 걸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왕의 이제 인기 캐릭터 블랙 매지션 걸의 모습을 충실히 재현을 했고요. 이 깜찍함을 돋보이게 하는 베이스와 포즈가 인상적입니다. 도색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편이고요. 사소한 포인트들도 충실하게 재현들이 되어 있는 모습. 조형 자체가 이쁘게 잘 나왔기 때문에 굳이 유희왕 팬이 아니더라도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피규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딱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요소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스탠드를 빼고 개별 전시나 이런 것들이 활용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점. 네, 이러한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는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유희왕의 이제 아이돌 블랙 매지션 걸의 피규어입니다. 극장판 개봉에 맞춰서 새롭게 또 발매가 된 제품이죠. 어찌 보면 이제 소환 장면을 연출한 듯한 이러한 대응한 듯한 귀여운 포즈와 베이스 구성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도색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이번 제품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살짝 도색이 뭉쳐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의 도색은 깔끔하게 다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부츠나 이러한 곳에 요 액세서리 부분들도 아주 깔끔하게 다 재현들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조형, 의상 구현도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한 군데 도색 뭉침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 바퀴 싹 둘러서 살펴봤고요. 얼굴 표정도 깜찍하게 잘 도색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인 재현도가 구현도가 상당히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파츠로서는 이제 모자와 지팡이는 개별 파츠로 각각 나뉘어져 있고요. 모자는 탈착이 가능합니다. 특이하게 안쪽에 자석을 사용을 해서 위치에 근처에 가져다 대면은 탁 달라붙는 이러한 독특한 장착 구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특이하게 생긴 모자가 이제 딱 고정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고정이 잘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을 분리를 해서 따로 탈착을 또 시켜줄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손에 쥐어주고 장식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지만 손 모양상 이렇게 쥐어주는 형태로 해주시는 게 훨씬 좋겠고요. 베이스 부분은 이제 이 마법진을 형상화한 스탠드 베이스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하트 장식이 딱 튀어나오는 이러한 연출을 구현해 놓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귀여움을 강조한 이러한 형태로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피규어 제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요소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피규어 제품은 이제 캐릭터 소체 부분과 이제 베이스 크게 두 군데로 나뉠 수가 있는데 자,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매지션 걸 본체 부분과 스탠드로 나뉘어질 것 같은데 나뉘어지는 포인트가 베이스는 따로 나뉘어지지만 요 하트 부분까지 소체와 연결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리가 여기에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블랙 매지션 걸 본체만 따로 볼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게 조금 의외네요. 일반적으로라면은 이제 베이스 부분과 소체를 따로 내렸을 텐데 아무래도 포즈라든지 이러한 문제 특성인지 자세와 구조가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남습니다. 물론 따로 전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베이스를 활용한 전시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보통은 이제
캐릭터 부분만 따로 뺄 수 있게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요 밑에 하트 장식까지 같이 붙어있는 형태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 매지션 걸 피규어 초회판에는 클리어 크리보 키홀더가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모습은 기존에 알고 있던 크리보랑 좀 많이 이질감이 느껴지지만 카드 일러스트를 재현한 클리어 크리보 피규어 키홀더에 들어있습니다. 체인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색 자신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참 외형이 특이하네요. 진짜 안쪽에 크리보, 바깥쪽에 또 크리보 껍질 까고 있는 것 같은 독특한 형태의 크리보. 이 클리어 크리보 키홀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랙매지션과 제품의 초회판에만 부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와 캐릭터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6년 3월, 가격은 9,000엔입니다. 유희왕 극장판 개봉에 맞춰 이 극장판 블랙매지션 거를 입체화했고요. 소환되었을 때의 포즈로 생동감 있는 귀염을 목표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원작자 타카이시 카즈키의 감수로 나중에 발매될 극장판 피규어와 나란히 장식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블랙매지션 걸. 블랙매지션의 제자로 주인공 유희가 애용하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카드 능력치상으로는 공격력 2000, 수비력은 1700이고요. 능력으로서는 서로 묘지의 블랙매지션, 매지션 오브 블랙하우스에서 곱하기 300점을 올린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쁘고 귀여운 얼굴에 뛰어난 몸매가 합쳐져서 수많은 플레이어가 가지고 싶어하는 카드 1순위로 오르는 등 유희왕 전체를 통틀어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규어홀릭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홀릭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